채소를 샐러드용으로 좀 이렇게 손질을 해주실래요? 한영과 조정식의 착한 밥상. 송화버섯 파니니와 사워클라우트 샐러드. 우선 샐러드용 채소는 다듬어서 차가운 물에 담가놔야 아삭한 식감이 살겠죠? 아, 일단 넣어? 넣지 마? 셰프, 이거 같이 넣어놔도 돼요? 아, 가르쳐주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일로 오세요. 왜 그러세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왜 가르쳐 주고 그래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넣으면 파프리카가 뭐 물이 빠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파프리카는 물에 담가 놓으면 향이 날아가요. 그래서 물에 담그지 말라는 얘기고. 선생님, 저희는 버섯을 네. 센 불에 볶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그럴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올리브 오일 먼저 두르고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먼저 두르고 있었는데. 괜찮아. 딱 맞췄는데요 지금? 근데 버섯 네. 볶을 때는 네. 소금을 바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희는, 선생님 저희는요 소금을 바로 넣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라. 그래야지 버섯의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와서 타지 않고 또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빵 위에 그레그 농부의 특제 페스토를 바르고 살짝 볶은 송화버섯과 양파를 올려주는데요. 보기 좋게 노릇하게 한번 구워주면 버섯 파니니 완성.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한끼 식사가 됩니다. 저쪽은 벌써 다 만들었어요.